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플레어 파이낸스의 차이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셀의 가격, Y 플레어의 가격, 그 다음에 Y 파이낸스의 가격, 그 다음에 FXRP의 가격이 얼마나 측정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은 시리즈물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찍었던 동영상이 스파크 토큰으로 돈 버는 모든 방법들, 이걸 첫 번째로 찍었고요. 두 번째로 찍었던 것이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스파크 획득 방법, 리워드 풀 참여 방법, 이걸 찍었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이 스파크 토큰으로 스스로 챙기는 방법을 찍었고요. 네 번째 동영상이 오라클 참여를 통한 스파크 토큰 챙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찍을 내용이 다섯 번째 내용인 것이죠. 이걸 제가 전반적인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동영상은 이거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동영상이 리워드 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상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플레어 토큰을 이용해서 피를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네 번째가 이 부분이죠. 오라클 부분. 오라클 토큰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플레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동영상이고요. 자, 오늘 찍은 영상은 이거죠. 플레어 파이낸스하고 플레어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찍을 영상은 플레어 파이낸스 디파이에 대한 영상들을 앞으로 계속 디테일한 설명을 한 영상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플레어에서 통용되는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통용되는 토큰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F 자산 있고요. 그 다음에 X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발행되는 자산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분하셔야 되는 게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플레어 파이낸스의 개념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에는 대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플레어 파이낸스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댑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댑이죠? 디파이를 담당하는 댑인 것이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이제 F 자산과 X 자산, 그리고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발행한 토큰들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발행한 토큰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드 플레어, 두 번째, 일드 마이닝, 세 번째, 일드 파이낸스. 이세 개의 토큰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발행한 토큰인 것이죠. 플레어 파이낸스에는 플레어 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외부 블록체인에 있는 토큰들을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거래할 수 있도록 랩핑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USDT와 셀시우스 두 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랩핑된 이름은 X가 붙죠. 무조건 USD입니다. 그리고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XSEL로 명명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플레어 랩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토큰들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랩핑된 형태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이 두 개가 있죠. 스파크 토큰과 F 자산, 이두 개가 있습니다. F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비트코인 플러스 스파크,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F BTC입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 플러스 스파크,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FLTC이고요. 마찬가지로 FXLM, 마찬가지로 FXRP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플레이어 네트워크, 플레이어 파이낸스 디파이가 무한히 성장하면서 제공되는 토큰 횟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플레이어 파이낸스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들의 리스트는 F로 시작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X로 시작되는 X, USD, 랩핑된 자산들이죠. X, SEL, 그리고 플레이어 토큰, 일드 플레이어, 일드 마이닝, 일드 파이낸스, 이런 애들이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플레이어 파이낸스가 테스트넷 상태입니다. 열심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각 토큰들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6월 달쯤에 플레이어 파이낸스가 동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가격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측정이 될 것이고, 메인넷이 출시되는 순간 아마 그 가격이 메인넷 때 출시되는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남았지만 현재 측정되고 있는 토큰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Y플레이어라는 토큰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에어드랍 받을 토큰이잖아요. 지금 현재 측정되어 있는 가격이 얼마냐면 달러로 0.41달러 정도. 지금 현재 XRP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드 파이낸스 이거죠. 얘가 왜 뜨거운 감자냐 하면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11,000개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달러로 200 얼마야? 200한 1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드 파이낸스 이 토큰을 어떻게 내가 획득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모로 유리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 자산인 FXRP의 가격이 오늘 날짜로 0.38달러 정도죠. 한 400원 넘는데 XRP 가격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플레이어 네트워크하고 플레이어 파이낸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XRP 홀더들은 플레이어 토큰을 무상으로 에어드랍 받습니다. 1대 1.0073 비율로 에어드랍을 받고요.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F 자산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F 자산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예를 들어서 F, XRP 100개를 발행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XRP는 몇 개가 필요한 것이죠? 1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00개, 이 100개, 1대 1 비율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토큰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플레이어 토큰 담보 비율은 2.5배입니다. 즉, XRP가 100원이라면 250원에 해당하는 플레이어 토큰을 담보로 제공해야지만 FXRP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FBA, Federated Byzantine Agreement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컨센서스 프로토콜로 아발란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플레이어 파이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파이낸스는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우수한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플레이어 파이낸스 사용자에게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디파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토큰 보유자들은 디플레이어를
에어드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받은 D플레어를 Y플레어로 클레임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드 플레어의 총 발행량은 1억 1천만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어 파이낸스에는 일드 마이닝이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얘는 3,650만 개가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는 매일 10만 개가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65일 동안만 채굴이 돼서 보상으로 제공되는 토큰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드 파이낸스가 있는데 얘가 뜨거운 감자인 거죠. 만 천 개만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만 원, 23만 원 상당의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달이나 6월달에 만약 플레어 파이낸스가 출시가 되면 얘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레어 파이낸스의 디파이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드 플레어, 일드 마인, 일드 파이낸스. 이세 개인 것이죠. 그래서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레어 X, 플레어 팜, 플레어 론, 플레어 무추어, 플레어 마인인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내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드 파이낸스 이걸 많이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레어 X, 플레어 팜, 플레어 론 또는 플레어 무추얼에 참여를 해서 Y 파이낸스를 보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일드 마인을 채굴하고 싶다, 보상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플레어 마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걸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플레어 토큰을 내가 보상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레어 X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기능을 이용하시고 보상으로 Y 플레어를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